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러분, 오늘 말이지 잭파이파이 메인 이벤트 데이 3 또 왔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이널도 많이 가고 또 왔어. 1080 엔트리 중에 보이지 31명. 상금은 1등이 1억 5천이네. 어쩜 상금 보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 거짓말이야. 사실 무지 따고 싶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처음 한 바퀴가 항상 중요해. 데이 3 이런 데는 처음 한 바퀴가 정말 중요하고 선택 카드들이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 좋은 카드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는 플레이를 하면 좋겠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과연. 폴드 차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두 번째 카드를 받아볼까? Two hours later. 차게. 먹었다. 그리고 데이3는 기존 블라인드업이 40분이었는데 60분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에 여유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지구력 싸움이 될 것 같아. 최초로 버튼 방어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버튼 방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3만원. 방어 세트. 대장 형님 마담 7, 버튼 H3. 오, 7이 많았습니다. 7. 야. 액침 TPI인가? 뭔 상황이지? 야, 마담 7로 제이장 형님께서 승부 걸으셨습니다. 선택 카드를. 20만 원. 선택을 걸어버렸어요, 마담 7로. 야, 엄청납니다. 경찰에 신고해. 자, 제이장 형님 58. 영일씨 에이스킹 라이브. 야, 스몰에서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제이장 형이 5가 또 맞았어. 야, 오야. 아유, 죄송합니다. 야, 무효스택이라서. 아까 전에 마담 7, 뭐 58 되게 엄청 좋은 카드로 드셨으면 좋겠지만 요런 카드로 먹네. 계속. 야, 아프다 아퍼. 아.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죠? 15명 남았습니다. 6명 떨어지면 파이널 라인인데 블라인드가 4만 8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70만? 80만 밖에 없어요. 그래서 7BB, 8BB 뭐 이 정도인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저기 언더더건에서 오파켓이 들어왔는데 올인 승부로 일단 블라인드를 가져왔죠. 블라인드만 지금 먹어도 계속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올인 싸움 나왔습니다. 지금 올인해서 콜 나왔는데 저는 이제 킹스고 에이스이네요. 에이스만 안 뜨면 이기는 상황이죠. 리버. 저 알겠습니다. 그걸 먹네요. 와, 같은 타켓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스케이트 플레이 하셨는데 제가 너무 손에 꽉 맞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 제가 에이스킹이나 이런 거였으면은 뭐 죽었을 수도 있는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드디어 10명이 남았습니다. 핸드 포 핸드를 진행하는데 저는 지금 일단 대략 이만큼 만들었어요. 지금 파이널 버블 타임이 딱 왔습니다, 여러분들. 카드가 82가 들어오네요. 82 없으시. 자, 어쨌든 파이널 테이블 진행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안 나오면은 갈 수 있겠죠? 파이팅. 자, 버블 타임입니다. 에이스 나인 대 쟁 마담. 3. 2번. 공순이가 파이널 버블 됐네요. 자, 드디어 파이널 테이블입니다. 자, 오늘 그 RFID 테이블이 8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파이널 9에 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파이널 테이블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다시 옮겨야 된다니까. 근데 내 옆에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인 철한 씨가 있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우승에 거의 목 마른 사람들이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씨가 오픈하고 지금 저기 두 분이 붙었어요. 지금 에이스 킹 대 에이스 오. 자, 진짜 파이널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못했던 맨날 2등, 3등, 5등, 7등 이거 그만하고 우승 한번 하고 싶네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에요.